황강현 선수하고 그 정호석 선수의 게임이 있는 관계로 정호석 선수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암유철 중국 스쿼시 연맹 사무장님이시죠? 아예 저는 이사입니다. 이사. 아 이사십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또 그 경북 그 연맹대회 준비하시면서 그 많은 그 수고를 하신다 얘기 들었는데 일단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 스쿼시 연맹 전무이사 안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천의 파워 스쿼시장에 이제 스쿼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이제 경북 진련 총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파워스쿼시는 이제 스쿼시 동호인이라면 뭐 거의 모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활성화가 잘 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대회도 이제 김천이 또 대회 약간 메카지 않습니까 이제? 활성화 되는. 혹시 그 김천 대회를 이제 그렇게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뭐 그런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최고 정기인 말 그대로 열심히 뛰고 그리고 김천이 너무 스쿼시 구장도 많이 없고 해서 이번 내년에 이제 새로 시에서 스쿼시 구장을 독립 구장을 새로 짓게 해갖고 내년부터는 이제 또 대회도 이제 많이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대회도 많이 치르고 많이 홍보 좀 하려고 저희가 일부러 대회를 많이 그 행사를 많이 시켰습니다. 또 시에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도 많이 푸시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대회를 많이 하고 내년에는 대회가 김천 대회는 올해까지 4개였는데 내년에는 한 개가 더 생깁니다. 아, 네. 그 전국 대회 1박 2일짜리가 하반기에 하나 하고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네. 뭐 1박 2일 그렇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김천대 같은 경우 이제 1박 2일 대회가 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1박 2일 대회가 이제 당일 대회보다 이제 좀 나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있어서 선수들이 이제 게임 치기엔 좀 더 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거나. 그렇죠. 네. 이제 예전에는 김천대회가 이제 구장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뭐 두 구장을 나눠서 네. 이제 1박 2일을 했는데 원래 내년부터는 만약에 1박 2일을 하게 되면 코트 수도 한 5개 정도 되니까 어찌 보면 선수들을 위해서 또 더 여유적으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지금 정호섭 선수하고 성강현 선수하고 지금 챌린저 8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성강현 선수가 김천 선수입니다. 그렇죠. 김천. 혹시 자주 뵙고 하시나요? 일단은 센터가 좀 틀리긴 한데 네. 가끔씩 운동하고 서로 같이 이제 운동하고 하는데 그래도 실력이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열심히 하고 또. 저 회사 때문에 좀 바쁜 일도 있는데 네.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오늘 또 이제 경북대다 보니까 김천 선수라든지 경북 선수들이 이게 좀 이게 많이 입상했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계시죠? 그렇지? 당연하죠, 그거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죠. 네. 특히 경북 그리고 또 김천 사람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죠. 네. 네. 솔직히 팔이 안으로 이렇게 바깥으로는 안 굽지 않습니까? 예. 결국 서로 안 다치고 게임을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파워스쿼시에서 온 선수들 혹시 오늘 참가한 선수들이 있나요? 오늘 또 거의 임원진만 오늘 임원진들만 오고 네. 이번에는 많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연말이니까 네.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연말 때문에 바쁘니까 그래서 좀 많이 못 왔죠. 그 안우철 이사님도 그 스쿼시 지금 마스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
이번에는 대회 참관 안 하시나요? 운영진. 아, 그냥 참가 합니다. 아, 오늘 참가하십니까? 네. 아, 네. 오늘 많이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아, 아닙니다. 요새 뭐 운동도 안 하고 해서. 그래도 뭐 스쿼시가 이제 뭐 저변 확대하는데 수업을 더 많이 하시면 해가 안연나 싶거든요. 2017년하고. 그렇죠. 네. 경북에서는 사실 이제 김천이 뭐 대회도 많이 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경북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조금 대회도 개최하고 해야지 좀 고생도 좀 덜 하실 텐데 그렇게 자리 잡는 동안 좀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경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죠. 지금 그 정우석 선수 하고 성광현 선수하고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중반 정도 왔는데 지금 그게 좀 어떠십니까?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마스터시니까 사실 챌린저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네. 곧 이제 마스터로 올라와야지 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속으로는 성광현 선수도 응원하시나요? 서로 다 응원하는 거죠. 진짜 지금까지 봤어요. 그 뭐가 또 실력이 다 두 분이 또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누가 실수를 더 많이 하냐 안 하냐 따위는 이제 결정이 짓겠죠. 아 저거. 저거 용어? 사람이고 그 사람. 그 김천 동호회인들 중에서 또 이 유명하신 스쿼시 동호회에서 뭐 정창욱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참가하십니까? 아, 안 합니다. 네? 아, 이번에 참가 안 하십니까? 네. 아, 그러면 이번에 김천에서 이제 출전하시는 선수는 총 몇 분이신가요? 지금은 김천에서는 5명입니다. 5명. 지금 그 아무래도 정재한 선생님과 아까 인터뷰를 했을 때는 네. 그 겨울철에는 그 아무래도 스쿼시 회원들이 조금 인원이 줄고 조금 하는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파워 스쿼시도 뭐 겨울 대회에서 이제 회원들 조금 줄고 하는 부분이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렇죠. 그 정재한 선생님이 말했듯이 겨울에는 많이 춥기 때문에 일단. 몸 자체가 움츠려있으니까 많이 안 오게 되죠. 저희 김천도 똑같이 춥고 이러니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파워스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한 지 한 횟수도 지금 원래는 이제 10년 넘었는데 네. 제가 그거 맡아서 잡는 거 지금 이제 원래 4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8개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회원들이 꾸준히 나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맡고 하니까 지금 나도 새내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 네. 아직까지는 마스터는 없고 챌린지도 많이 없고 이제 새내기들이 이제 쭉 올라와서 이제 이런 대회도 철준하고 해야죠.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근데 김천도 사실상 이게 그 스쿼시 인프라가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김천도 지방 치고는 굉장히 좀 인프라를 좋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거 뭐 지금 그 동영상 보시는 스쿼시 동호인들도 김천에 이제 파워 스쿼시 장에 가시면 우리 안우철 이사님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게임도 치시고 이렇게 또 이게 술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오셔서 이렇게 같이 또 한잔 하시면서 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놀러 오시면 뭐 네. 운동도 하고 같이 네. 뭐 기회가 되면 뭐 술도 한잔 하고 그래 하면 좋죠. 그 김천이 또 지리적으로 이제 중간 정도 위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 텀텀도 항상 그렇죠.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면 거의 뭐 위에서 뭐 2시간, 밑에서 2시간. 2시간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교통편은 좀 좋죠. 어저께는 포항에서 주무셨습니까? 예. 먼저 아, 내려오셔서 또 대회 준비하시느라 또 포항에서. 그렇죠. 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일찍 내려와서 또. 혹시 지금 경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같은 게 가장 빠른 대회가 일정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뭐 예상한다거나 하는 그런 예상하는 건 뭐 도지사배도 이제 해야 되고 뭐 다시 또 내년에 지내면 또 연맹회장배도 해야 되고 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개 하고 하나는 또 이제 뭐가 될지는 좀 잘 확정이 안 나서 그래도 뭐 한 적어도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안 생기겠다. 제가 생각에는 한 4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 네. 상반기 2개, 하반기 2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동호인 이제 마스터로서 이제 좀 활발하게 운동을 2018년은 하실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로 약간 이제 그래도 좀 쉬실 생각이십니까? 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뭐 이제 동호인들 이제 육성을 좀 많이 해야죠. 네. 그래도 김천에 있고 하니까 대회도 많이 참 거, 많이 열었는데 저희 센터 사람들이 안 나오면 좀 괜찮아요. 네. 그래도 많이 나와서 출전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많이 가르치는 쪽으로 안 가겠어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쿼시 경북 쪽에서 그래도 이렇게 운영진으로서 조금 이거는 좀 스쿼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힘들다 하신 부분 혹시 있으시면 뭐 애로사항은 뭐 별로 없는데 네. 이제 데뷔를 하면 네. 참 힘든 게 뭐라 해야 되나 인원이죠 결론적으로 대회 출전하는 인원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서로 이제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해갖고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멀다 뭐 이런 거 있고 아, 예. 네,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조금 문제죠. 인원이 그리고 대회가 너무 많으니까 겹치는 대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산되고 이러니까 거기 조금 아쉬운 점이죠. 2018년도에는 그래도 뭐 그래도 김천은 제가 알기로는 대회 때 보면 항상 이제 인원이 좀 가장 많은 많이 참가하는 대회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또 김천에서 또 대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참가를 하지 않을까. 그 동호인 분들도 좀 아셔야 되는데 그 김천에서 1박 2일 대회를 하시면 그 뭐 숙박업소라든지 이제 그런 거 또 스쿼시 대회 온 사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50%씩. 그렇죠. 네. 또 그런 거라든지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시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동호인 분들께서.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종호석 선수하고 황광현 선수 게임 때 이렇게 중간중간 해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뭐 해설은 뒤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 두 분으로. 그래도 지금 스쿼시 경북 지금 스쿼시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 정도는 뭐 동호인분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 그리고 정호섭 선수하고 송광현 선수하고는 이제 8대10 정호섭 선수가 이제 9대10이네요 9대 아직 그 서브를 폴트로 만들어버리네요 네. 근데 이제까지 봤던 챌린전 경기 중에서는 지금 이 두 경기가 조금 그래도 좀 박진감 있는 경기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잘 칠 수 있는 이제 분들이니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정호섭 선수와 매치 보는데 혹시 그 이사님은 이제 게임을 치시다가 혹시 그 매치볼에 본인이 왔을 때 뭐 혹시 별도로 생각하신다거나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루틴이라든지 그런 거 별도로 없으시겠어요? 그냥 차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기가 먼저 끝내려고 뭘 놓고 하면 실수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네. 차분하게 랠리를 해주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스트로크 잡혔네. 와. 지금 10대 10 맞는데 지금. 아, 아무쪽 이사님은 누가 지금 이 1점을 딱 갔습니까? 맞춰 보신다면. 승광현 선수가 1점을 날 것 같습니다. 일단 따라왔다. 지금은 지금 정호서 선수의 라켓이 성광현 선수 몸에 닿아서 지금 넷이 됐습니다. 네. 예상이 빗나갔네요. 네, 정우성 선수가 지금 챌린저 8강 네, 성광현 선수에게 승리했습니다. 그 지금 그 아무철 의사님께서 지금 인터뷰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기하고 뭐 잘하겠습니다. 대회해서 참 저도 뭐 기쁘고 다음부터 많은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오늘 그 중간중간에 한번 인터뷰도 실시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따가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